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넷플릭스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정말로 제가 집에 있으면 편집하거나 왓챠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바로 공포, 호러 이런 장르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 집콕하면서 볼수 있는 넷플릭스 공포 드라마 5가지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의 영화 드라마 취향부터 잠깐 얘기를 해야 좀더 보는 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감정 중심의 전개보다는 사건 중심의 전개, 그리고 좀 내용이 빠르게 흘러가고 몰입감이 있고 좀 스케일이 큰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주로 좋아해요. 저와 취향이 비슷한 분이 한 분쯤은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넷플릭스 추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넷플릭스 공포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이렇게 덜 유명한 것들 위주로 한번 리스트를 짜와봤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것들은 어디서든지 리뷰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첫 번째가 사실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바로 킹덤입니다. 이렇게 엄청 유명한 킹덤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유명한 것만큼 너무나 재밌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킹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막 유명하다, 재밌다 이럴 때 킹덤이 그렇게 재밌나? 나도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봤는데, 그 자리에서 시즌 1 끝까지 다 본 그런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너무 유명한데 진짜 짧게 그냥 조선시대인데 좀비가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시즌 1 초반 한 3, 4화 정도까지는 사실 진행이 느리다는 느낌도 들었고 좀 지루하다? 약간 내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그냥 조선시대 한복판에 이렇게 띡 떨어뜨려 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딱그 부분만 지나고 나면 내용이 엄청나게 휘몰아치고 엄청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몰입도 정말 잘 되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좀비물이니까 당연히 좀비가 나오는데, 좀비가 굉장히 빠르고요. 분장도 정말 리얼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무빙, 모션, 이런 것들이 진짜 좀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몰입하게 되고, 또 배경이 조선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한복, 도포자락 휘날리는 장면, 뭐 조선의 궁궐 같은 그런 풍경들, 자연환경 풍경 이런 게쫙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시즌2에서는 약간의 CJ 감성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사실 CJ 감성 진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러고 있다 보면 슥 지나가는 그 정도라서 크게 막 그것 때문에 못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좀비물은 사실 제가 엄청 옛날에 그 워킹데드 막 한창 나올 때 그때 엄청 좋아했었고, 지금은 사실 별 생각이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K 좀비 중에서는 킹덤이 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킹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화려한 액션 이런 걸 보고 싶은 분들이나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들, 연출이나 영상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좀비가 나오니까 좀비 못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드라마는요, 이건 호주 드라마예요. 넷플릭스가 자꾸 나를 위한 추천 영상에 띄워줘서 이게 도대체 뭔데 자꾸 나한테 띄워주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봤던 드라마고, 정보가 진짜 없었어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후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바로 차고라는 드라마. 인데요. 줄거리는 뭐냐면, 호주의 유라나라는 이렇게 소도시 마을이 배경이에요. 그 마을에 이제 가운데는 아닌가? 어쨌든 공동묘지가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갑자기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살아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좀비는 아니에요. 진짜 그냥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있던 때의 그 모습으로 살아나오는 거고, 주인공이 이제 남자인데, 아내가 2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주인공은 지금 재혼을 했고, 근데 그 2년 전에 죽었던 아내도 무덤에서 살아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소재가 굉장히 흥미롭고, 몰입감도 좋고, 처음에 딱 진짜 1화를 틀자마자,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하는 마음으로 쭉쭉쭉쭉쭉쭉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사실 저는 귀신이 나오는 그런 장르를 공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고에는 귀신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써놓은 거에 잔인한 장면이 조금 있긴 한데,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잔인함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은 사실 본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잔인한 걸 아예 못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하고 적어놨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공이 아내가 죽었고 재혼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아내가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딱 봐도 막장 스토리죠. 자극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쉬운 점은 결말이 약간 너무 빠르게 끝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중후반까지에는 한100 정도의 속도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끝에서 350 이렇게 속도를 내서 끝내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줄거리를 듣고서 오,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 SF 장르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드라마는 고스트 타운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자꾸만 날 위한 추천 영상이 띄워져서 보게 된 건데, 배경은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에 우리 로만이라는 친구가 사는데, 이 친구는 귀신을 볼 수도 있고, 귀신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보는 애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로만을 굉장히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걸 로만을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로만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마을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사고가 나고 그 버스에서 로만 혼자만 살아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마을 밖을 나가려고 하면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거나 원래는 귀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내용들을 담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분위기나 색감, 그리고 포스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진짜 공포스럽지만 막상 열어보면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비주얼의 귀신이 아니라 그냥 누가 홀로그램으로 띄워놓은 것 같은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걸못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그냥 냉장고에 남은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서 섞은 비빔밥 같은 느낌? 맛있죠. 근데 그만큼 진짜 모든 장르의 짬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귀신이 나오긴 하는데 동시에 양자 역학 막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희생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제 마을 사람들 스토리가 이제 나오면서 약간 아,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킬링 타임용으로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유치하고 약간 허접한 면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유치한 감성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조금 유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딱그 무서운 게딱 좋아. 그 정도의, 그것보다 좀 약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공포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나는 깔끔한 내용이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드라마가 좋다. 그렇다면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저의 넷플릭스 최애 드라마인데요. 바로 사브리나의 오싹한 모험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사브리나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마녀예요. 근데 사브리나가 이제 16살이 되는 때 인간과 마녀 둘 중에 한쪽만을 선택해서 평생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마녀로 16년을 살았어. 그리고 내 가족들은 마녀지만 나도 마법을 쓸수 있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은 인간인데 만약에 내가 마녀를 부르면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평생 못 보고 인간을 부르면 이 마녀로서의 능력은 다 잃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대요. 그럼 나 같아도 못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브리나는 고르지 못해요. 인간과 마녀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당탕탕 내용인데요. 이게 분위기나 음악, 그리고 사실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진짜 오싹하다는 말에 딱 맞을 정도의 그런 소름 돋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내용은 하이틴이에요. 하이틴에 그냥 공포적인 분위기를 넣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브리나가 제 최애인 이유는 저는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주인공이 성장형 캐릭터면 더욱 좋은데 마침 우리 사브리나가 여성 주인공의 점점점 성장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사실 그런 후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제 시즌 1에서 사브리나가 이제 약간 답답하게 행동을 하고 고모들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일을 벌이고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거기서 난 답답해서 못 보겠다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브리나 1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뭐 없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면 사브리나가 굉장히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또 아무래도 마녀 얘기고 이렇다 보니까 좀 현실을 비판하는 듯한 설정과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여성 중심의 서사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드라마들, 영화들을 나는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다 그런 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정말 귀여운 고양이도 나옵니다. 세일런 고양이. 마지막은 바로 프랑스 드라마인데요. 사실 저는 프랑스 드라마나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집중을 해서 봤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바로 마리안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은 엠마라는 공포소설 작가예요. 이제 엠마가 사인회에서 나는 더 이상 공포소설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인회에는 엠마의 옛날 고향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엠마 앞에 딱 서요. 그래서 엠마한테 이렇게 그 보따리 같은 거? 미니 주머니 같은 걸 주죠. 그 엠마가 그걸 딱 열었는데 안에 피 범벅이 된 치아랑 막 머리카락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우리 엄마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누가 가겠어요. 엠마가 안 가죠. 근데 다음날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꾸고 마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나오고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깜짝 놀라는 장면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고 이렇게 약간 사람을 압도되게 만드는, 나를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평소에 보던 공포 드라마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느낌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보는 내내. 또 주인공인 엠마가 굉장히 캐릭터가 매력이 있어요. 저도 보면서 나도 머리를 저렇게 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엠마가 굉장히 멋있어서 또 끝까지 보게 된 것도 있고요. 엠마가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된 것도 있어요. 정말 이 마리아는 스토리도 탄탄하고 뭐 연출 효과 어디 하나 진짜 허술한 데가 없어서 그런 완벽한 공포 드라마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고, 또 신선한 공포 드라마 찾으시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공포 드라마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사실 공포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스트 타운이나 차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무서운 게딱 좋아 읽을 수 있는 정도면 누구나 다 무난한 게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도 이런 넷플릭스 작품 추천 영상을 또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